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물 인터넷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서경민, 변지용, 윤성준, 이윤석입니다. 목차입니다. 저희의 발표는 서론, 이론적 배경,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저희가 발표할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는 IT 산업이 시작인 3차 산업혁명을 넘어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첨단 기술들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뜻하는데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 중 하나인 사물인터넷, 즉 IoT 기술이 오늘 저희가 발표할 주제입니다. IoT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각 분야에서 수집된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재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즉 무선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물이란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됩니다. 사물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들은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IP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데이터 취득을 위해 센서를 내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해킹의 대상이 될수 있어 사물 인터넷의 발달과 보안의 발달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IoT의 3대 구성 요소는 사람, 사물, 서비스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물과 사물, 사물과 서비스, 서비스와 특정 서비스 등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해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IoT의 3대 주요 기술로는 센싱 기술,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킹 기술, IoT 서비스 인터페이스 기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oT의 종류로는 공공 사물 인터넷, 산업 사물 인터넷, 개인 사물 인터넷 등이 있습니다. CCTV를 이용한 치안 서비스,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GPS 기기, 환경 오염 감시 센서, 에너지 효율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와 자동 검침기 등은 공공 사물 인터넷이고, 스마트 공장, 스마트 농장, 스마트 빌딩 등은 산업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홈, 스마트 헬스케어 등은 개인 사물 인터넷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개인 사물 인터넷인 스마트 홈에 사용되는 제품들의 분류 및 제공 가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표 1을 보면 홈 주요 가치는 편리한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경제적인 삶, 즐거운 삶 다섯 가지로 분류됨을 알수 있습니다. 각 가전제품의 큰 분류로서는 홈 오토메이션, 생활가전, 생활환경 지원, 헬스케어, 보안, 에너지 관리, 홈 엔터테인먼트가 있으며, 편리한 삶은 스마트 제품 서비스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것이고, 건강한 삶은 스마트 제품 서비스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질병 예방 및 건강 보호, 안전한 삶은 가족 구성원의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예방 및 보호, 경제적인 삶은 가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 관리, 즐거운 삶은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 증진 및 개인의 즐거운 여가 시간 제공입니다. 조사 대상자에게 각 스마트 홈 서비스 및각 기기별 이용 비율과 순위를 조사한 바 스마트 융합 가전에서는 스마트 냉장고와 스마트 세탁기, 스마트 청소기가 30% 이상 이용률을 보였으며 홈 오토메이션에서는 가스 밸브, 난방 제어와 원격 검침, 승강기 호출, 공용부 CCTV 및 주차 관제에서 3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에는 스마트 베드가 3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으며, 스마트 시큐리티에서는 CCTV 카메라와 디지털 도어록 및 출동 경비에서 3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스마트 그린홈에서는 플러그와 미터기 및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가정용 충전기에서 3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으며, 스마트 TV 홈 엔터테인먼트에서는 IPTV와 스마트 TV와 게임 및 콘솔 게임과 양방향 홈쇼핑에서 30% 이상의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전체 스마트 홈 이용에서는 스마트 TV 홈 엔터테인먼트와 스마트 홈 시큐리티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 대상자들은 스마트홈 서비스별 이용에 대한 인식에서 생활에 유용하다는 인식은 홈 오토메이션과 스마트홈 시큐리티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스마트 융합 가전이나 스마트홈 헬스케어를 꼽았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이용률은 스마트홈 엔터테인먼트가 29.7%로 가장 높았고, 스마트 가전이 23.4%로 비교적 높은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스마트홈의 사용 시 발생하는 이익으로는 스마트홈을 사용함으로써 삶이 편리해지고 안전해졌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IoT는 홈 오토메이션, 생활가전, 생활환경 지원과 융합하여 보다 편리한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헬스케어를 통해 건강한 삶을, 보안을 통해 안전한 삶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고, 에너지 관리, 홈 엔터테인먼트에 연관되어 각각 경제적인 삶과 즐거운 삶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홈 서비스 중 방문자 확인 서비스, 홈 뷰어 서비스의 경우 사용률이 감소하는 추세로 보안상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사용자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홈 기기 및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리성, 안전성, 경제성, 쾌적성의 특성 가치는 스마트홈의 사용 용이성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다시 스마트홈의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조사된 에코세대 중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혼자와 미혼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이에 따라 표본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소득별, 인구, 사회적 특성과 전국 평균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마트홈의 일반화된 보급과 사용이 많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주택과 특정 세대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본 연구 결과가 타 세대의 스마트홈 이용 특성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되지 못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